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무브 툴바의 스탑 매니플레이트 온 크러쉬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스탑 매니플레이 온 크러쉬 아이콘은 단품들을 어셈블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. 스탑 매니플레이 온 크러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다음 컴퍼스를 드래그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단품에 위치시킵니다. 컴퍼스에서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만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단품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. 여기서는 다음 Y축을 클릭합니다. 다음과 같이 충돌을 피해 단품이 이동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컴퍼스를 원래의 위치로 이동합니다.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. Manipulation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드래그 얼롱 X 엑서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이동할 단품을 선택하여 X축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했던 방법대로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합니다. 여기서는 다음 단품을 선택합니다. 다음과 같이 간섭을 피해 단품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OK를 클릭합니다. 활성화되어 있는 스타머니 플레이 온 클래쉬 아이콘을 비활성화시킵니다. 스타머니 플레이 온 클래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지금까지 스타머니 플레이 온 클래쉬 아이콘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